7월 20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5기를 돌아보는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내가초등학교에서 솔라스쿨 준공식이 치러졌습니다. 더운 여름 유행하는 메이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8일에 민선 5기 1주년을 돌아보는 제2회 정책방송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이룬 성과도 많았지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 역시 점검한 시간이었습니다. 보도에 이예진 기자입니다. 송도 테크노파크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정책방송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선 5기 1주년 성과와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정책기획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등 각 분야 전문위원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기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적인 문제와 각 프로젝트에 대해 해결할 문제가 많지만 후대에게 민선 5기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성원 정책기획관의 1년 동안의 보고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재정위기의 상황에서 민선 5기가 시작된 만큼 기업 유치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많은 성과를 거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지만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누적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경제 구축과 시민들의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와 시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강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트TV 뉴스 이예진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 등으로 그린에너지 사업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각광을 받는데요. 이런 사회적 추세에 발맞춰 강화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솔라스쿨이 생겼습니다. 우병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화 지역 초등학교 중 태양광 발전 설비 우선 설치 학교로 선정된 내가초등학교. 지난 18일 모든 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이 거행됐습니다. 준공식에는 나근영 교육감과 송영길 인천시장 등 주요 인사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나근영 교육감은 이날 준공식에서 그린 에너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솔라스쿨 사업을 통해 학교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는 단순히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의 환경과 그린 에너지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은 지난 4월 11일 인천시 교육청과 태양광 발전 전문업체인 OCI 주식회사 간의 협약 체결에 따라 서해 5도 등 도서 지역을 우선으로 30개 초등학교에 대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솔라스쿨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민간 협력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통해 아이들이 학교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계속 내렸던 비가 그치고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더울 땐 화장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여성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생활 뉴스에서는 올여름 알맞은 메이크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들의 매력을 한층 더 높여주는 화장. 하지만 더운 여름엔 땀과 피지량의 증가로 얼굴이 쉽게 번들거리고 화장도 쉽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인상을 줄까봐 걱정을 하게 되죠. 이 때문에 올 여름에는 메이크업 단계를 줄여서 피부 표현을 가볍게 해주는 내추럴 메이크업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추럴 메이크업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추럴 메이크업을 위해서는 피부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베이스와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1:1의 비율로 사용을 하고요. 조금 더 강한 커버력을 위해서는 3:7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잘 가려지지 않는 잡티나 주근깨는 컨실러를 이용해서 커버해 주시면 됩니다. 내추럴 메이크업이 자칫 밋밋하게 느껴지신다면 올 여름 핫 아이템인 비비드한 컬러의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살려주시면 됩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 올 여름 내추럴 메이크업과 비비드한 립 컬러로 산뜻한 여성으로 변신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관광공사가 오는 11월까지 인천 앞바다 섬을 둘러보고 경품도 받는 보물섬 랠리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관광공사가 지정한 10개 섬의 보물을 찾아 인증샷과 함께 후기를 올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평도에 빠르면 8월 중 35인승 공영버스가 투입돼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는 연평도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폭격 도발 이후 연평도 주민을 돕기 위해 모금된 국민성금으로 마련될 계획입니다. 인천 앞바다가 장마로 인해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 수십만 톤이 한강이나 임진강을 타고 떠내려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런 쓰레기들로 인해 매년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85만 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0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